와, 이것이 바로 꼬막 비빔밥입니다. 제가 아까 친구랑 잠깐 그 모임을 가져서 분식점을 갔는데 오늘 밤에 제가 방송할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앞에서 예, 친구 처먹는 거 구경만 하다가 예,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로 아기 이라면은 나 부산 갔을 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제가 또 방구석 옆온 게 예, 밖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더러워 진짜. 이게 사람이 밥 먹는 그거야 아니면은 짐승 새끼 그거 이거? 어?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스쿨 스토어라는 곳에서 어간장 꼬막 비빔밥 13,000원 매니아 냉면, 그 스쿨 푸드만의 특제소 옷으로다가 만든 매니아 냉면 하나 8,000원, 콜라 하나 1,500원, 그리고 비밀의 음료 3,000원, 거기 고구마 치즈 스틱 3,000원에서 총금액은 28,500원입니다 아니 얘기하세요? 자, 이게 꼬막 비빔밥 같고, 이게 고구마 치즈 스틱 같고, 이게 묵국물 같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까가지고 지금 배고파 뒤질 것 같거든요. 나 오늘 아침에 면도하다 여기 다쳤어. 나 여기 다쳐가지고 피났어. 나 그거 해줘, 걱정. 이거 참기름은 어디다 붓는 거죠, 여러분? 요 꼬막 비빔밥에 딱 느낌은 꼬막이죠? 예. 제가 또 참기름충이잖아요. 예. 저는 피자에도 참기름 뿌려먹은 거 알아요? 몰랐지. 당연히 몰랐겠지. 구라니까. 나 요즘 디테일 그 비주얼 카메라로 보여주는 걸 맛들려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꼬막 비빔밥 한때 좀 유행하지 않았어요? 와, 근데 아까 그 친구 분식 먹은 거 볼 때 한 입도 안 먹고 진짜 잘 참았다. 가끔 보면은 저는 에드먼은 좀 되게 존경스러워 사실. 와, 이것이 바로 꼬막 비빔밥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찍어야지. 와, 이게 꼬막 비빔밥이고요. 요거가 무슨 면이지? 특면? 네, 그거고요. 이게 고구마 치즈 스틱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접니다. 이거는. 네, 이건 저예요. 아, 탕유리님 3,900원 고맙습니다. 어제 생일이었다고? 생일 축하합니다. 3,900원어치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막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와, 왜 이렇게 싱겁지? 자, 면 먹을게요. 뭐야 이게! 뇌야 뭐야! 에이 정말, 아무리 해도 이거 면이 안 퍼지는데 어떡하지? 이거 근데 너무 싱거워서 꼬막. 좀 맵다 이 소스. 여기다가 소스를 좀 넣을게요. 와, 진짜 똑똑하다. 이거 일반적인 유튜버분들은 생각 못했을 거야. 꼬막 이거 생각보다 좀 별로네? 못 먹겨. 모모님 5,9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모야 5,900원 고마워. 박수 짝짝짝 뽀뽀. 근데 이거 꼬막 비빔밥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양념이 없다 그래야 되나? 너무 심심한데? 충성! 신고합니다 박사님! 진짜 신고합니다. 절도죄로 3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스카이캐슬 봤어요? 어제 진짜 대박. 어제 나 진짜 소름 돋았잖아 스카이캐슬 보다가. 어제 거 보신 분들은 진짜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어제 스카이캐슬 생방 봤어? 진짜 개 지리던데?
아, 어제가 아니라 엊그저께. 응. 저번 편에 스칼캐슬 그 남주가 여주 집 앞에 가가지고 그 장면 되게 소름 돋지 않았어요? 거기서 막 그거 하는 거? 와, 난 진짜 그거 보고 이렇게까지 각본을 위대하게 쓸 수가 있구나 그 좀 느꼈어. 저는 근데 솔직히 첫 화 때는 별로였고 두 번째부터 좀 재밌게 봤어요. 이건 인정할게. 첫 화 때는 나 스카이캐슬 몰랐어. 스카이캐슬 다들 안 봐요? 나랑 지금 공감대 형성 아무도 못하는 거야? TV 좀 보고 살아요 여러분. 가끔 뉴스도 좀 보고. 아, 이게 통마늘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 마늘 통마늘. 와, 그거 씹었는데 너무 맵다. 아, 별로다. 빨리 먹고 그냥 갖다 버려야지. 아, 그냥 김밥이나 시킬 거야. 아유. 이거 쫄면 아니고 냉면. 솔직히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맛없어 보이긴 했지. 이야앙! 이찬 고맙습니다. 김주영이 누구냐고? 김주영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 김주영을. 김주영 알아. 그 유튜브 하는 애인데, 우리, 나랑 같은 회사인데? 김주영? 김주영 맞을걸? 주댕이라고, 주댕이? 걔 이름 김주영 아닌가? 아,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김주영? 아, 지금 스카이캐슬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스카이캐슬 등장인물 말하면 난 당황하지. 김주영 명대사 있지? 회장님, 그만하시죠. 유승호 존나 잘생겨. 아, 스카이캐슬에서 전 유승호 씨를 다시 봤어. 연기력이 진짜 대단히 성장했더라고. 아, 오늘 스쿨푸드 좀 실망인데? 저는 스쿨푸드에서 에드머 드머 세트가 있어. 드머 세트가 뭐냐면은 맥가떡에 아 스팸마요? 아무 김밥 같은 거 있어. 그거랑 어간장 육감쫄면 개맛있어 진짜. 난 어간장 육감쫄면은 진짜 개맛있더라. 너무 맛있더라. 스카이캐슬 유승호 안 나온다고? 유승호 개잘생겼네. 너 왜 했어 채팅에? 아, 채팅창에 유승호 개잘생겼네. 이걸 왜 했냐고요? 왜 했냐고. 지금 약간 유승호 잘생겼네 한 사람 나와봐. 아, 성훈팡님 2만원 가세요. 성훈 빡쉬. 성장통을 겪은 자는 안다. 훈족에 의해 역사가 다시 세워졌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팍. 와,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각나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메뉴가 좀 미스다. 미스. 이게 제일 맛있네. 아, 근데 스카이캐슬 진짜 자기 전에 보면 되게 재밌더라. 영 2천원 고맙습니다. 강혜서가 누구게요? 오, 스카이캐슬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잖아. 여주! 강혜서가 진짜 개인적으로 강혜서 반전이 좀 나올 것 같아. 다음 화에 크게 나올 것 같아. 아우,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너무 짜다 진짜로. 막 어느 정도로 짜냐면 여러분,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짠 거 알아요? 오늘 진짜 메뉴 너무 미스네. 미스. 이거 그 테이스터 훈님 그거 영상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는 존일나 싱겁고 하나는 존일나 짜고. 어떻게 이거 내가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이게 제일 맛있다. 이게 칭따오가 이거랑 이거. 여러분, 나 하나 얘기해 줄 거 있어. 요즘 저 진짜 밤낮 완전 바뀌었거든요? 저 오전 9시만 되면 진짜 칼같이 칼기상하거든? 기분이 너무 좋아.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독수리? 부엉이? 올빼미? 아, 부엉이랑 올빼미 둘 중 하나인데 뭐라 그러지? 밤낮 바뀐 사람 보고? 그거 하시는 분들 중에 밤낮 한번 바꿔보세요, 다시. 정상적으로. 낮에 깨 계시고, 예, 밤에 자시고. 진짜 사람 마인드가 달라져. 올빼미예요? 부엉이 아니야? 뭐 여러분도 지금 헷갈리죠, 솔직히.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아, 당분간 스쿨푸드 안 먹겠습니다. 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차르반! 원래는 이거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라볶이 그냥 치즈김밥?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어.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됐어. 오늘 먹은 거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에드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This song is made by you.